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보자. 이런 종목에서 기준을 잡아보자. 저평가여서가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변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기준에 그렇다면요. 종목 검색기,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종목 검색기. 프로필 화면 한번 쫙 나올 텐데, 제가 제 프로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6년을 주식을 하는데,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다 들여다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 36년에 그냥 노하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대회를 7차례 우승하죠. 그 증권사 대회 있잖아요. 증권사. 실제 돈 가지고 매매하는. 그 수익률을 우리나라에서 7번. 7번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근데 7,681%라는 대수익을 거두죠. 언제요? 2007년도에. 10주 동안에 76배 수익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죠.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도서 10권을 쓰고 그 도서를 바탕으로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는 지금의 KRX 그러니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도권 인사 이외에는 초청 강의를 안 합니다. 근데 윤종두만 유일무이하게 전무후무하게 2005년도에 지금의 KLX에 가서 초청 강사로 강의를 해드려요. 그 교육 교재들, 그 교육 교재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전부 체계화해서 도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증권사에서 검색기 하나 만듭시다. 요즘에 뭐 AI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AI, 여러 수식, 여러 사람과 필요 없는 거예요. 윤정도 노하우 하나만 딱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어제처럼 에코프로 한 종목 딱 잡아내달라 이거야. 오늘 기준에 에코프로 BM 차익 실현까지 다 끝났죠. 그럼 현재 시간에 나와 있는 게 두 종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13시 이전에 보셔야 될 종목 기준인데 방송이 뭐 13시부터니까 두 종목 딱 나와 있어요. 뭐만 나와 있어요? 오늘 오전에 나와 있던 누닛. 오늘 오전부터 계속 나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거 화면 쭉 당겨갖고 보여드릴 겁니다. 쭉 당겨서 보여드리면 이 루닉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왜 나와 있니? 라고 한다면, 윤정두의 36년 노하우가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뭐 20거래일 평균 거래대금을 72% 정도 넘기고, 60거래일 거래대금 73%를 넘기고,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 몇 위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수식 내용을 전부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맞는 종목, 2,400개 종목에서 지금 두 종목 딱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두 종목이 또 딱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6%, 10%인데요. 어제 13시에 추가적으로 뜬 게 에코프로가 9% 뜬 거예요. 에코프로 9% 뜨고 23%까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28일 날 이 자리에서 포착해서 보여드릴 때가 4만 500원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이에요. 44,000원이에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지금 시간에 들여다보는지. 자, 먼저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죠.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집약을 해서 만들어놓은 종목 검색기 기준에 다시 한번 화면 쫙 당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시간 기준에 딱 두 종목이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루닉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딸랑 딱 두 종목입니다. 그죠? 나중에는 저희가 이 글씨를 더 크게 확장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볼게요.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뭐 시청하신 분들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지금 루닉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방송 시작하는 초미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부분이 16만 5천 원이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1%가 추가적으로 올라온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에 43,100원에 포착돼 있었고 43,400원입니다. 거래대금은 둘 다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2,000억을 훌쩍 넘어서 2,200억, 2,500억. 시가총액도 뭐 2조 또 7조 5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종목 지금 포착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리 수가 없어요. 소형주 이상한 것 같고 나와서 이거 대박입니다 해가지고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극대형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유통업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6월 28일자의 기준에서도 8배의 PER과 그리고 1.21배의 PBR. 보통 0.5배, 0.7배 정도 해요. 유통업 기준이라면. 조금 높죠.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고. 마찬가지 5배에서 7배 사이인데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PR 밴드 그리고 PBR 밴드에서도 지금 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주인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아니 에코프로가 지금 뭐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평가에서 에코프로가 올라갑니까? 예전에 뭐 바이오주들이 저평가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논할 수 있지 않잖아요.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결론은 심리와 수급인데 심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의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확장 부분, 그 이외에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수급 범위가, 시장에서의 수급 범위가 들어오고 있느냐. 그것이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일시적으로, 뭐 일시적이 아니라 1.5% 정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했지만 그 프로그램이 기존의 공매도 대차 상한 물량일 수도 있고 그리고 CFD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적적인 순매수 기준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 흐름보다도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거래대금이 하루에 2천억. 이 2천억은 기준이 뭐예요?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기면 전체 시장에서 20이 전후에 놓여져요. 요즘 장 같으면 20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있는 종목이 변동성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추세 매매의 기준이라는 거는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매번 뭐 1조 이상씩 터지나요? 거래대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1조가 터지지 않더라도 5MA, 20MA, 그러니까 5일, 20일 거래량 평균 혹은 5주, 20주 혹은 5월, 20월 거래량 평균을 넘기고 양봉일 때 추세매매 기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기준. 근데 이런 종목군들도 하루에 뭐 10%씩의 변동, 큰 변동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 부분이 설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제 1시 30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이미 거래대금이 2,200억을 넘겼다는 거예요. 커다란 이슈가 새로 나온 건 없어요. 계속 같은 이슈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 또 6월 8일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 대한 공급 계약, 그리고 28일에도 뭐 해상풍력 시장에 대한 진출, 성장성이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당장 개선시키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뭐 이렇게 35,800원부터 지금 얼마요? 오늘 44,000원까지 찍었고 현재 기준에 43,000원대 중반. 우리가 포착했을 때 방송 시작할 때 43,100원. 가장 다이나믹했던 게 이제 포착되고 막 쭉쭉쭉 올라서 한 방송 포착되고 대형주가 5%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었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4만 500원이라고 했는데 4만 350원이네요. 예? 4만 350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가 기준에 3천원이 올라와 있고 거래일수로는요. 28일이니까 29, 30, 그다음에 2거래일. 4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7조 5천억짜리에서 고점으로 따진다면 10%. 그리고 현재가로 따진다면 3천원이니까 7% 이상의 수익이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7월 4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란 톡에만 먼저 들어와 계셨다면 9시 8분에 거래가 이미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5% 등락이 형성되어 있고 42,450원인데 편입 설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 설정 들여다보십시오. 신규 편입자도 편입 관점입니다. 노란톡에 들어와 계셨으면 벌써 이미 1시 방송 이전에 오늘 개장 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돼요? 이 기준에서부터 쭉 뻗어 올라가서 13%까지. 그런 흐름들의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44,200원입니다. 진입은 얼마예요? 44,000원 기준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여기서도 2,200원이니까 5% 수준. 5% 수준 이후에
재진입, 재진입, 탈퇴까지. 탈퇴 이후에 또 재진입이 나와 있겠죠. 그러면 지난 28일 날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탈퇴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그 자락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재진입 신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도 설정하시고. 이게 지난 4월 중순에 이게 지금 4월 중순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 먼 옛날부터 땡겨드렸죠.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을 땡겨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차트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오늘 4만 4천 200원까지 올라왔죠. 그런 기준점들을 기술적으로 예측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교육자료 나눠드리고. 다 올라온 거 왜 주냐가 아니라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계산 방법, 그리고 4만 5천 원. 이거는 우리나라의 윤정두만 가지고 있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방법입니다. 시중에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갭이 발생돼 있죠. 갭을 메꾸지 않고 돌리는 흐름이 나왔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41,900원입니다. 이거 다 돌렸잖아요. 오늘 다 뛰어넘었잖아요. 오늘 다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러면 목표 끝이냐. 조금 전에 45,000원도 있고, 또 주본 기준에서 재차 여러분들께 6월 28일 날 잡아드린 거예요. 6월 28일 기준입니다. 47,000원 주본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도 지금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목표 주가 설정은 어디서요? 노란톡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럼 이 종목 편입 설정은 어디서요? 윤정두가 노란톡에서 종목 검색기에 발굴될 때 종목 검색기 오픈해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선착순 딱 30명. 지금 벌써 인원 다 차가요. 문자 보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시면 선착순 30명 안에 들어오신 분들 추첨해서